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능력이라 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새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하신 주의 이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낙망하는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며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모르게 하루하루를 가슴 조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임을 깨달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뜻에 합한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두운 삶, 답답하고 망망한 삶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고, 그러나 주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모아 정성들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향한 자원함이 더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또 주님이 채워주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도 봉헌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 저의 인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온라인 바이블 특강이 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나서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고등부 디사이프십 모임 수요일에, 그리고 이그나이 모임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요원은 5월 15일까지 휴원이고요, 5월 18일에 개원합니다. 코로나19 교인 특별 구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대상은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어려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고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또는 사무실 신청 양식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밀이 보장됩니다. 교회 주보를 뉴스레터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 첫 화면에 달라스 영락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1년 1동 문제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하나로 통일되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신학교 교수인 존 브라이트,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로 이 개념은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러한 장소의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통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헷갈려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유대의 회복, 유대 왕국의 회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가 온전히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already,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not yet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도구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며,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이미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미 그 나라는 존재했고 이것은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그래 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어, 나만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겐 좋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것. 그럴 때 전도와 선교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뭐 변변한 학교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학파나 랍비 출신이 아니에요. 출신이나 혈통을 보더라도 예? 저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귀신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도대체 이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질문을 주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질문,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직분, 이것이요,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한다면요, 그건 쉽게 변할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우연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라는 이 권위가 왔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거고, 예, 확신을 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걸.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목사예요. 예. 이 목사직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를 여러 직업 중에 일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돈 주고 다닙니다. 그렇죠? 세상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목사가 될 때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청빙해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또는 사람들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라는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그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목사가 이 교사에 해당됩니다. 목사도. 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뭐 이것은 장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각종 방언. 이런 것들 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우는 집사나 장로, 교사,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다양한 직업들도 사역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천직이다라는 말을 하죠. 하늘이 준 직업이다. 하늘이 준 직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권위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권위와 사랑을 갖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 권위의식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요즘 시대를 보면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 권위가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꾸 권위를 군림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위라는 것은, 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보다는 유익을 주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권위는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위는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리, 모세의 자리,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그 앉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 때문에 자기에게 권위가 부여져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도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목사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출신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비록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분의 삶은 권위 있는 삶을 사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권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비교합니다. 서기관의 문제가 뭘까요? 마태복음 23년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삶이셨어요.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물며 귀신 즉 마귀도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임을. 거룩하다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 삶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삶이에요. 지금도 이 삶은 날마다 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만 내어쫓아 주신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시몬 베드로죠. 장모가 열병에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쭤오되 나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리심을 보여주시고 풍랑도 잔잠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적한 곳이 더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사셨어요. 정말 바쁜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오기 때문에. 32절 같은 데도 보면, 그리고 저물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해가 지는데도 병자들이 끊임없이 와요. 우리 국류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고쳐주시니까 밤이 맞도록 늦도록 이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하나님과만 시간을 갖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왜 새벽을 택하셨냐? 주님이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새벽밖에. 근데 주님도 바로 그렇게 한적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 내가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사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권위, 뭐 목회자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 권사로서의 권위, 순장으로서의 권위, 뭐 이런 권위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일치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삶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그의 장모를 고치시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죠.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 뭐 하시냐면 예수께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예. 그럼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굉장히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피곤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전하셨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 아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보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 집이 바로 옆인데 우리 집에 같이 가죠. 예수님 아마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서 나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지순례를
갈릴리 바다를 꼭 가게 되거든요.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게 됩니다. 가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회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면 한 블락 또 가지 않아서 바로 시몬의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논도 하지 않고 시몬이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아파 누워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의외 사태였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장모님이 아픈 거 낫게 하시려고 예수를 모셔온 거라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는 아우 장모님 아프신데 손님을 모시고 왔나? 뭐 별난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몬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랬다면 예수에게 미리 말씀드렸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 장모님이 아픕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시면 시몬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그렇죠?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 예수님에게 말씀도 안 전했어요.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알아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장모의 병이 열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병이었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당연하죠. 네? 왜 화병일 수밖에 없어요? 사위가 갑자기 모든 하던 일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우리 식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 고민이 되면서 화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이 어떤 병이었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집에 왔는데 당신의 제자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고쳐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본능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그 예수님을 모신 집은요,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모신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들 집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다는 건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와 늘 더불어 삽니다.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요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언제나 더 큰 문제 앞에 앉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고 아내를 바꿔보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보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심지어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봉사해야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예? 봉사를 바꿔볼까? 아니면 교회를 바꿔볼까?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피하는 것이 언제나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자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예수는 문제 해결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민망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불쌍히 행복한 것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성, 그들의 노력, 그들의 방법. 근데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통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우상이나 뭐 점쟁이 찾아가 호소해보. 근데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돼요. 해결돼요. 근데 감사한 건요, 감사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은요, 일회성이에요. 그냥 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먼 것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꼭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완전하게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장모님을 치유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호통을 쳐. 예수 이름을 명하는 호통을 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두드려 팹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나갈지어다 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만지셨어요. 조용히. 그 시몬의 장모는 뭘 느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타치를 느낀 거예요. 사랑의 타치를. 물론 열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아,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요, 문제를 해결한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집에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며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바로 코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이유는 멀리 보기 때문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병이 걸려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병이 걸려서 예수를 믿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옆에서 바라보는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빨리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지 이분 예수를 똑바로 믿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은 근데요. 근데 문제는 병은 낫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병은 낫지는 않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 주님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다 보니까, 병 때문에 주님을 믿다 보니까 죄 문제가 깨닫게 되고, 예, 또 다른 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위대한 체험입니다. 위대한 체험이에요. 예. 주님을 모신 삶에는 이 사랑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 번째로 변화하여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1절을 보면 나아가서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뭐합니까? 그들에게 수종 들리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 장모가 앓고 있던 건 화병이었을지 모른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화병이었으면, 열심히 하던 내 사위 꼬셔가지고 지금 한 푼도 안 생기는 이 일에 지금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수종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식사도 준비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요, 미완령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수종드는 게 아니라 계속 섬겼다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행동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자기 가정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 예수님 계신 그 하늘나라로 빨리 저를 보내주세요. 예. 주님, 저를 빨리 주님께 보내주세요.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몇 가지 너에게 요청할 게 있는데 하겠니? 라고 하니까, 예, 그게 뭐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첫째로, 내가 하늘나라에 오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야, 집안이 이렇게 어지럽혀 있으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욕하겠냐. 예? 너를 얼마나 욕하겠냐. 그러니까 네 집을 먼저 좀 깨끗이 치워라. 집안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집안을 열심히 치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정원도 좀 가꾸고, 예, 풀도 깎고, 예, 그리고 꽃도 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 정원을 통해서 집을 돌아올 텐데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원을 가꿉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또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이 시점에서 떠나면 내 자식이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요 주님, 마음에 좀 걸려요. 그러면 예,
나중에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며칠 동안만 열심히 자녀를 사랑해주고 와라. 그러니까 모든 표현과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주고 와라. 그래서 며칠을 줬어요. 그때 며칠 동안 자식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렇죠,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렇죠, 특식도 열심히 해주고, 자녀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예. 그래서 또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야, 네 남편이 네 속을 썩인 걸 나도 알아. 얼마나 믿겠니? 그렇지? 예.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 줄 알아. 그러나 내 마지막 부탁인데, 남편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적어도 그래, 나는 못됐지만 우리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라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싫지만, 예, 싫지만 며칠 동안만 좀 열심히 친절히 대해주렴, 친절을 한번 베풀어봐.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 이를 악물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섬겼어요.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예. 그리고는 며칠 뒤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나랑 같이 갈 때가 됐다. 예. 가기 전에 네 집을 한번 들어봐라. 예. 네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네 남편을 봐라 했는데요,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어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 한 구석에서 아내를 향해서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어요. 평생 괴롭게만 내가 했구나 라는 그런 미안한 표정으로. 예. 그때 이 아내의 머릿속에, 갑자기 부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집이 좋구나. 내 집이 좋구나. 그때 예수님 말하세요. 너 가기 싫지? 그랬더니, 예, 주님, 그래요. 이상한 일이네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집이 너무 좋네요. 이런 느낌을 듭니다. 예? 근데 예수님 물어요. 너 왜 그런지 아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모른다고? 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하란 대로 네가 했으니까 그런 거야.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복종했기 때문에 내 집은,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내가 다스리는 집이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집이 바로 천국이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천국,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집에 모셔놓고 모른 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 모셔놓고는 모른 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모신 삶, 우리 집에 계심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 그렇게 예수님 모신 삶임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해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 맞아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 맞아요. 우리 삶 속에 권위가 나타나기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베드로의 장모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은 자가 있고요, 문둥병자가 있고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이름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시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오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구나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이 시간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며 또 주님이 우리 집에 늘 함께 하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령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